7단원 문법 조동사 have to, 조동사 should, 접속사 when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동사 have to입니다. 조동사 have to의 의미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형태는 have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제일 때는 주어가 3인칭 단수, 그럴 땐 has to. 그리고 과거 시제일 때는 인칭에 상관없이 had to를 씁니다. 다음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영표하시오. We have to be quiet in the library. 동사 원형을 쓰셔야 되기에 be가 옵니다. Henry sometimes has to work on weekend. 주어가 3인칭 단수라서 have to 대신에 has to가 왔네요. Eugene broke her leg and had to go to the hospital. 자, broke. 다리를 부러뜨렸다. 과거 시제라서 시제일치를 위해서 have to 대신에 had to를 썼습니다. It's already 10 o'clock. I have to go now. 다음은 조동사 should로 먼저 의미는 해야 한다, 뭐뭐 하는 것이 좋다. 형태는 should 역시 조동사이기 때문에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십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말하거나 가볍게 충고할 때쓸수 있으며 조동사 should는 보통 I think나 I don't think와 함께 사용합니다. 그래서 너는 여기에서 천천히 운전해야 한다. You should drive slowly here. 피곤해 보인다. 너는 일찍 자는 것이 좋겠어. You look tired. You should go to bed early. should의 형태는 긍정으로 쓸 때는 가벼운 충고나 조언을 의미하고 부정으로 쓸 때는 가벼운 금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잠시 공통적으로 의무의 의미를 갖고 있는 have to, must, should, 의 간소한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 모두 상대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말할 때 사용하지만 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강한 것은 must와 have to입니다. 이는 규칙이나 법 의무를 나타내는 데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you have to or you must be over 18 to drive. 운전을 하려면 18살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음은 should입니다. should는 must보다 강도가 약한 표현으로 바람직하거나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제안하거나 충고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you should say sorry to her. 너는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야 해. 라는 뜻입니다. 자,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봅시다. You shouldest tell the truth. 조동사에는 s를 붙지 않죠? 2번. We should cross not the street on the red light. 부정어 not의 순서가 바뀌었네요. You should not cross the street on the red light. 3번. I think that somebody should talk to the police. 조동사 다음은 무조건 동사 원형이 와야 되죠? 그래서 talk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접속사 when입니다. 뭐뭐 할 때라는 의미로 형태는 when, 주어, 동사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을 이끌 때 쓰입니다. When I have free time, I take a walk. 여기서 when절은 문장에서 부사 역할을 하는 종속절이 됩니다. 그리고 when절을 포함하는 문장은 주절이라고 합니다. when절이 주절 앞에 오면 when절 끝에 코마를 찍고 주절 뒤에 오면 when절 앞에 코마를 찍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종속절인 when절이 주절 앞에 오면 이렇게 커마를 찍고요. 주절이 있고, 뒤에 종속절인 when절이 오면 커마를 찍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는 말입니다. 즉, 주절의 시제가 미래더라도 현재 시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When I'm on vacation, I'll visit Thailand. 자, 주절의 시제가 미래이죠. 하지만 when절은 When I'm on vacation 하고 현재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봅시다. What should I do when feel sad? 네, 주어가 빠졌죠. When I feel sad. 2번. When it rains all day long, I stay at home.
종속절인 왼절이 주절 앞에 오는데도 쉼표가 빠져 있네요. 3번. When you ready, come and tell me. 여기에서는 동사가 빠져 있네요. 그래서 when you are ready라고 하셔야 됩니다. 4번. I will go to the beach when summer will come. 주절이 비록 미래 시제이지만 종속절은 현재 시제여야 합니다. 그래서 when summer will come이 아니고 when summer comes. 지금까지 7단원 문법 조동사 have to, should, 접속사 when이었습니다.